안녕하세요. 1000%의 수익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텐텐백업입니다. 오늘도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FOMC가 25BP 인상하면서 미장의 하락, 우리 시장도 개인만이 매수하면서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약바이오와 기계, 로봇 관련주는 강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죠. 오후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준보다는 연휴 영향,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FOMC 점도표상에서 5에서 5.25%에 대한 부분은 연말의 금리를 전망했을 때 그 포인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5.25% 금리 인상은 모두가 예상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FOMC 관련된 부분은 6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 관련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다만 국내 증시만의 좀 더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로 인한 휴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관망에 대한 장세가 연출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선은 오늘 치매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간밤에 일라이 릴리사에서 발표했던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35%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효능이 확인됨으로써 6월 내에 FDA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국내에 관련된 치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오늘 메디프론 같은 기업들은 오늘 강한 상한가에 지금 달성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돈의폐질 패치를 지금 현재 시판을 하고 있는 회사가 IQ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양상들이었는데 이후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붙이면서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일라이 릴리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나넵맵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은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또는 기대감에 의해서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치매 관련주에 대한 광범위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그만큼 저가 권역에서 빠져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라는 거고 결국 순환매 장세가 오늘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주도 강합니다. 네,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국 IRA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많은 IT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미국 IR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 자체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에 대한 기준을 현재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원료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심각한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원료약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대부분이 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주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우선은 한미약품을 잠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CMO라든지 또는 이제 꾸준한 임상 관련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금 이 한미약품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하방 경기선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원료의약품이라 볼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대정화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지켜보시자. 결국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드리면서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로봇에서도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동화 로봇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과거 2019년도에는 우리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 편의성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물류센터 관련된 로봇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젊은 층이 많이 뭐 옷을 구입한다고 하는 이 무신사 스토어 이런 것들에서 창고 정리형 로봇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 능률이 10배가 올랐다. 뭐 그런 기사들도 있고 또 삼성 웰스토리에서는 무인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서빙 로봇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또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였는데 물론 자동화 관련된 로봇 자체가 이슈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송 로봇 또는 이제 적재 로봇 또는 생활 편의성 로봇, 재활 로봇, 의료 로봇 등등 우리 대부분의 원리가 기존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T로보틱스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뽀뽀뽀 카페를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두 배 가까이가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고 지분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거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오늘 또 뽑아서 핵심적인 관련주를 뽑아왔는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저희 4월 원픽 종목 중에 오늘 다시 살펴볼 종목 많습니다. 태경산업부터 JVM 또 신팩까지 강세에 나타낸 종목들 많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전일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2차전지 주요 금속들은 공통적인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니켈이라든지 또는 망간 관련된 기업도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전일 그리고 오늘도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요. 과거 이제 우리가 4월 19일 날 했던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20% 이상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은 또 14% 이상의 또 강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약 30% 가까운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금속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우상향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전일 했던 신팩 같은 경우에도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2.5배 정도에 대한 수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5% 가까운 또다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좀 더 긴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JVM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런 조제 자동화 관련된 또 장비 업체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JVM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 대한 연속적인 움직임들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한 텐베거 트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대 부품 중 하나잖아요. 4대 부품 중 하나입니다. 부품. 네, 맞습니다. 아유, 이거 제가 참 방송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대 부품 중 한 개고요.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이제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요소가 이 네 가지인데 감속기, 제어기기, 그다음에 모터, 센서. 우리가 이 감속기는 말 그대로 이제 구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어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터는 이제 동력에 대한 부분이고 2차전지로 따진다면 양극재가 절반 이상에 대한 단가를 차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로봇이 2차전지에 대입해서 본다면 감속기 분야가 약 60% 이상에 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 감속기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실 텐데 이 감속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 산업용 로봇에 대한 특허 중에서 약 90% 이상이 일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산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실적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쪽이 바로 이 감속기 분야로 보시면 되고 관련된 기업들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 감속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해서 조금 작은 감속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RV 감속기라고 해서 좀 더 큰 감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관련해서 SPG,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삼익 THK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거고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기업이 SBB테크, 유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현재는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 안에서는 이 SPG가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2019년도에 국산화 성공했던 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이제 혜성 TPC, 그리고 DIC 같은 기업,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전기차에도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RV 감속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뜨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부 포함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서진 오토모티브도 또다시 등장하죠. 우리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SK, 그리고 두산그룹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대기업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더 궁금합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이 중에서 DIC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C에 대한 연관 검색어는 이제 테슬라가 될 수 있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에 대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바로 이 DI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지금 현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이 DIC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현재 미국 IRA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DIC가 미국 현지 자회사 데일 USA를 통해서 감속기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드리고요. 데일 USA는 DI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DIC입니다.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